드디어 왕조는 고구려 왕조는 우리가 동명성왕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왕조도 네 명씩 끊어. 동명성 하지 말고 동명유리 대무신 민중 모본 태조 사대신대 고국천 상상 동천 중천 이렇게 서천봉상 미천 고국원 소수림 고국왕 광개토 장수 문자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영양 영유보장 이렇게 이것도 빨리 해서 입에 안 지면 붙여야지. 동명유리 대무신 민중 모본 태조 사대신대 고국천 산상 동천 중천 서천봉산 미천 고국원 서수림 고국영 광개토 장수 문자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영양 영유보장 이렇게 우리 그 고주몽 이제 우리 동명 성왕이 고구려를 세웠을 때가 BC 37년 경으로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어. 그 다음에 AD 698년에 신라의 나당 연합군에게 망해서 우리가 신라로 통일이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28대에 이준호 왕을 재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하자.